와. 와, 진짜 짧다, 근데. 이게 6mm라고? 허허. 와. 와, 진짜 짧다. 안녕하세요. 사역입니다. 일단, 오늘은 맛있는 걸 먹으러 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간단하게 좀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집 주변에 맛있는 제가 평소에 맛있게 먹던 고깃집을 좀 촬영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밥을 좀 먹으려고 왔는데, 뭐, 돼지고기를 일단 파는 집이에요. 뭐 소고기도 파는데, 고기들 자체가 굉장히 맛있고,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집 앞에 이 정도 있는 고깃집이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제가 애용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네,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발을 해놔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중독성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간에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배는데요. 지금 카메라를 두 개를 돌리고 있고, 하나는 저를 찍고 있고, 하나는 모니터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치킨을 먹을 때까지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별 생각 없습니다, 사실.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가기 전까지 좀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거를 좀 많이 먹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사실 말을 많이 안 해요, 게임할 때. 근데 뭐 그냥 뭐라도 좀 이렇게 켜놓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나이스.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2캠이니까 제가 잡은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잘 봐주세요. 다시. 아, 이걸 못 잡았다고? 아. 캐릭터가 머리가 저랑 똑같네요. 와, 이거 못 잡은 건 좀, 아, 좀 그런데? 납득이 안 되네. 아, 이걸 지네. 아. 다시 가겠습니다. 치킨 먹을게요, 진짜로. 아, 저거 뛰어다니고 있는데. 배율이 이래가지고. 와, 씨.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입대 마지막 전날에 하루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제 휴대폰 케이스가 좀 되게 누래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고 뭐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컨디션도 좀 올릴 겸 수액도 좀 맞고 밥도 좀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하루. 뭐, 제가 올해는 안 찍어도 틈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들을 좀 찍어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소스 같은 거. 안녕. 다 맞았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다시는 못볼 음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에는 제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겠죠.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씨. 중화풍 오리 양장. 아, 난 이런 게 좋아. 현재 오리와 맛. 여러분, 미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토우 과자. 너무 맛있겠어. 와, 이 양이 진짜 많은데 7,900원밖에 안 해. 아, 이것도 좋아하고. 우유랑 사르르 약간. 너무 이쁘다, 이것도. 와, 미쳤다. 동생이 이제 인성이 형을 오랜만에 만난다고 인성이 형 선물을 저랑 골라서 사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입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뭐 사줄 건 없고, 인성이 형이 그냥 포켓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몇 개 샀어요. 얼마 안 합니다. 그냥 마음을 표시하는 거고, 이따가 인성이 형한테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인성이 형이랑 밥 먹기로 해가지고. 이따 봐요.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샐러드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샐러드를 좀 먹습니다. 먹으면서 내일 알람을 맞춰놓고 있었어요. 일단 내일 6시 이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체형 교정 관리랑 이런 걸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받고 여러분들이랑 인사하고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인성이 형을 기다려 볼게요. 이게 언니였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솔직히 그냥 아, 이게 너무 랜덤이니까 지금 내 상황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잘할 거야. 걱정도 많이 되고 그냥 아마 제일 잘할 수도 있어. 아, 근데 형이 벌써 제대로 하고 내가 갈 때가 됐네. 뭐 전날이든 뭐든 무조건 만나봐달라고 하긴 했어. 아, 형이 계속 만나자고 해줬어. 이게 그건가? 안심. 안심하세요. 너무, 형 근데 지금 되게 잘생기게 나와. 볼래? 아, 이거 좋은데? 되게 형이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 자연스럽게. 아, 머리 왜 이렇게 길었지? 예스! 잘 어울리.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고기. 아, 생고기 아니야, 맹고기. 실시간 프로 보내는 거 있어요? 지금 잘 생긴 게 나온다. 딱 여기가. 옆으로 먹어야 되겠다. 형도 오랜만에 되게 쉬는 거잖아. 외출을 날. 이런 게 되게 행복이지, 사실. 잠시만. 나 우울해졌다. 갑자기 내일 생각났어. 아. 아니야. 선배님들이시잖아. 아, 선배님. 선배님. 내일 일은 내일로. 아니, 근데 내일 몇 시에 나갈 건데? 내일 그래도 좀 일찍 나가야 돼. 아니, 한 조금만 여유있게 나가려고. 한 3시? 와, 몇 시? 새벽 2시? 아, 난. 입소 끝났는. 아, 좀 여유있게 가면 안 되나? 근데 그래도 되긴 해. 아, 몸 안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먹으면 과식하나. 과식하면 늦잠 자야 돼. 어차피 중요 일과는 저녁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미리 연락만 해놓으면 되나? 미리 그 전화 드려서. 네, 전화 드리고. 파스타 앤 인성. 야, 근데 내가 이거를 군대에서 오면 나도 먹고 싶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기름진 게 없으니까요. 아, 맞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6시 38분입니다. 일어난 지 한 20분 정도 됐고, 띵띵 뿜은 상태인데, 띵띵, 말도 안 나오네. 띵띵 부은 상태인데, 이제 짐을 싸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이제 팬들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적응이 안 되네. 머리가. 지금 진짜 안 맞죠?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 운동 끝. 홀리 몰리. 일단은 오늘의 밥입니다. 간단하게 아침은 닭가슴살에 밥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와 진짜 너무 보기 싫은데 이거? 이게 마지막 좀 편하게 먹고 마무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 체형 교정을 받고 훈련소 출발합니다. 가시죠.